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부동산을 소유해서 월세를 받고 싶은데 취득세 중과로 감망세로 돌아서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은 총 4층 건물에 3층까지는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된 물건으로 4층 주택 부분만 취득세 중과세를 내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은 2021년 7월 23일 사용승인 난 물건으로 1층에서 4층까지 벌써 임대가 완료가 되었고요. 오늘 건물에서 동쪽에는 성서홈플러스가 입점이 되어 있고 성서홈플러스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죠. 용산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용산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내 집에서 서쪽으로는 서대구 IC가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은 첫 번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하철 3분 거리에 있고 서대구 IC를 접하고 있으며 대형마트가 코앞에 있고 대구 동서를 관통하는 대구 대표 달구벌 대로까지 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건물 에서 지하철 한 코스에는 죽전 내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재개발로 인하여 생활 인프라가 좋으며 배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인근에는 대구 신청사 이전과 내 집에서 북쪽에는 대구 서부 지부이 있는 곳으로 직장인들이 빼곡하게 있는 곳으로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장 3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상가 한 가구, 3층 역시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현재 인테리어 사무실로 임대가 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건축 사무실로 임대가 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 세대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4층 주인 세대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도 거주가 가능할 걸로 보이지고요. 주인 세대 거주 목적으로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도 주인 세대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보시죠. 자, 정면에 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롱보릭 대리석과 그래뉴 공법,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진급 판넬로 굉장히 건물도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측면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측면 쪽에 보시면은 측면 쪽에도 그래뉴 공법으로 건물 외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측이죠. 바로 정면 앞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서 홈플러스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높은 아파트가 또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저곳이 죽전 내거리 신세계 빌리브죠. 현재 죽전 내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저곳에는 수많은 재개발로 배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으로 보시면은 바로 앞에 서대구 IC 고속도로가 이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건물 층별 구성과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또 우측편이죠. 우측편도 보시면은 측면 그리고 후면이죠. 다 그래뉴 공법으로 건물 굉장히 멋스럽게 잘 해놓으셨고요. 건물 이름도 우측에도 보시면은 또 이름까지 해서 건물이 더 웅장하고 굉장히 이쁘게 보입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편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 밑쪽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구가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이제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베이터는 티센그룹 제품 9인승 사용을 해 놓으셨고요.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오늘 건물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안쪽에 보시면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는 이제 8채널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4층에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주인세대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4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4층 주인세대에서 옥상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인세대는 지금 현재 전세로 이제 임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는 영상으로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층이죠. 3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축 사무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축 사무실 안쪽 영상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도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역시
벽면 쪽으로 보시면 이제 졸라톤으로 시공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겨울철 타일 깨짐 현상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건축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고요. 2층과 3층은 안쪽에 크기는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저는 1층으로 내려왔고요. 4층, 3층, 2층, 그리고 1층이죠. 1층 보시면 엘리베이터 주변으로는 이제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도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하고 이제 인도블록 사이에 보시면은 경계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바닥 깨짐 현상은 뭐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사무실이 이제 입점이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사무실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로로보보라고 또 키즈맘 들어와 있습니다. 1층 상가는 이제 두각으로 가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3가구, 주인세대 1가구,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9제곱미터, 구단위로 72.2평, 건물 연면적 483.77제곱미터, 구단위로 146.3평, 사용승인 2021년 7월 23일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요. 도로는 2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매매금액 21억, 융자 9억 5천, 보증금 4억 5천에 인수가격 7억, 월수입 640만원에 은행이자 25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387만원 나오는 건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영상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1주택 이상인 분들, 감망세로 이제 돌아서 계신 분들이죠.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건물을 사고 싶으셔도 이제 못 사시고 이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3층까지는 이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는 4.6% 취득세 내시면 되고요. 주택 부분만 가세표준금액 따로 확인해서 주택 부분에 중과세를 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건물 다주택자인 분들도 영상 눈여겨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전화 주시면 전화상으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